서귀포시 색달동에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이 준공됐습니다. 제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이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8개월간의 시운전을 마쳐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특히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재활용해 운영비는 물론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이 준공됐습니다. 지난 2017년 사업을 본격 추진한 지 7년 만입니다. 사업비로 1,318억 원이 투입된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은 서귀포시 색달동 쓰레기 매립장 인근 32,7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설치됐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반입과 전처리, 폐수 처리, 악취 저감 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주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지난 8개월 동안의 시운전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해당 시설에서 하루 처리 가능한 음식물 쓰레기는 340톤. 제주에서 하루 평균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240톤을 처리하고도 남는 용량입니다. 올해 1월 제주 시내 배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시작해 2월부터는 서귀포시 물량까지 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확인했습니다. 기계 또는 시스템 고장, 오작동에 대비한 비상 라인도 구축됐습니다. 비상 라인이 하나 또 추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별 고장이 났을 때도 비상 라인을 가동시켜서 고장난 라인을 수리할 동안 전량 다 처리가 가능하고요. 특히 최근 공법 적용으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공급하는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바이오가스로 만들어진 연료는 시설 운영에 재사용돼 연간 52억 원의 운영비와 온실가스 천여톤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바이오가스를 갖고 이 시설 운영하는 데 쓰이는 전기 70%를 전부 다 소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자원 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설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지어진 제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안정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친환경적인 에너지 자원화로 도민 편의와 탄소 중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